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식량 안보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인구 절반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론 갱단의 폭력이 꼽히고 있습니다. 김준우 월드리포터입니다. 석공이었던 요넬 씨는 갱단 폭력을 피해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난민 생활이 편할 리 없지만 가장 힘든 것은 굶주림입니다.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아다녀도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듭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아이티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54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만 명은 5단계로 나뉘는 식량 안보 단계에서 4단계에 놓여 있는데 지난해 8월보다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장 심각한 사람들은 갱단 폭력으로 집을 잃은 국내 실향민으로 이 가운데 6천 명이 식량 안보 단계 5단계 재앙적 수준의 식량 불안정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Who are in a situa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severe situation in terms of food insecurity. It's level 5, a catastrophic level. 아이티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피살 이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난 7월 물가 상승률은 30%에 육박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중심으로 활개치고 있는 갱단입니다. 갱단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집을 잃은 사람이 70만 명, 올해만 3,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티의 치안을 위해 국제사회는 케냐 주도의 다국적 경찰을 파견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 일단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다국적 치안 지원 임무에 대한 승인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우입니다.